자,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의 컴퓨터 굉장히 고사양입니다. 바로 1080Ti.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제품. 요 세 가지 파워 온. 어때요? 이쁘죠? 이거 다 여러분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좋아! 낭만공장 조은컴 조실장입니다. 제가 구독자에 미쳤습니다. 구독들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요 첫 번째 컴퓨터, 일단은 버전이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의 RS 케이스가 들어간 제품이고, 물론 샌드위치 순행 그리고 램 방열판 RGB까지 빼놓지 않고 들어간 조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스펙을 설명드릴게요. CPU는 라이젠 3600 들어갔고요. 라이젠 3600 1080Ti는 물론이고 2080 슈퍼까지도 병목 없이 아주 잘 되는 게이밍 CPU입니다. 거기다가 메인보드는 B450 터프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터프 프로예요. 450 터프 프로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라이젠급에서 12만원짜리로 가격대 높지만 성능 하나는 끝내주는 놈.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걸로 2장에서 16기가로 구성됐고요. 램 방열판은 PNC 2장 장착돼서 이렇게 이쁘고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1080Ti까지 들어간 어마어마한 게이밍 성능, 거기다가 순행 쿨러 샌드위치로 발열까지 잘 잡고요. 블랙 앤 화이트로 감성까지 끝내주게 잡은 제품입니다. 파워는 슈퍼플라워에 700W 메가 제품 들어갔기 때문에 파워 부분 신경 안 쓰셔도 괜찮고요. 순행 쿨러 그리고 추가 쿨러까지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품값만 그래픽카드 제외하고 난다면 부품값만 대략 85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픽카드 들어가면 얼마짜리예요? 예전 1080Ti가 100만원인 거를 감안하면 180만원의 컴퓨터, 첫 번째 RS의 제품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전면은 요렇게 잘 굴러가고 있고요. 옆면은 보세요. 화이트한 느낌, 그리고 뻥 뚫려 있는 케이스 이쁘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바이크스키 스냅플러로 RGB 느낌, 그리고 램 방열판도 지금 화이트로 해놓은 상태예요. 요것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픽카드도 블랙 느낌인 이노3D 1080Ti 들어갔고요. 4단에 쿨러 2개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예쁘게 들어간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에프코의 RS 케이스로 감성이 적용된 첫 번째 컴퓨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컴퓨터 보러 가시죠. 두 번째 컴퓨터입니다. 바로 에프코의 칼리스토 제품이 들어간 블랙 앤 화이트 느낌입니다. 이렇게 상단에 3개, 그리고 전면에 샌드위치 순행, 그리고 하단에 하나까지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픽카드 기가바이트 화이트 느낌으로 살짝 포인트까지 아주 끝내주는 조합입니다. 물론 램 방열판에 RGB, 그리고 순행 쿨러 펌프에 RGB까지 다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3600 들어갔고요. 게이밍 할 때 3600이면 병목 없이 충분히 가능한 사양이고, 메인보드 에이수스 B450 터프 프로 다 알만한 제품이죠. 좋은 제품.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삼성전자 걸로 들어갔고요. 그래픽카드는 1080Ti 기가바이트 걸로 들어갔고요. SSD는 삼성전자 860 에버 250기가, 케이스는 F의 361G 칼리스토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쿨러는 바이크스키 스냉 쿨러, 파워는 슈퍼플러에 700W로 넉넉하게, 그리고 램 방열판 추가 쿨러 몇 개? 6개. 쿨러값만 해도 9만원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싹, 그리고 메쉬 느낌
쿨링 성능 아주 좋게 구성이 됐습니다. 361 칼리스토 1080 Ti가 들어간 컴퓨터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컴퓨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휘안찬란한 RGB 뽕맛, 이 RGB 뽕맛, 지금까지 블랙앤화이트가 두 대였잖아요. 요거는 RGB 뽕맛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인테이커 제품이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인테이커 케이스에 샌드위치 순행, 그리고 RGB 방열판 하단에 있는 RGB 느낌. 전면 느낌은 이런 식으로 RGB 느낌 되고요. 물론 색깔 변경, 그리고 꺼지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 케이스를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넘치는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전면 메쉬라서 통풍 좋고, 이거 보세요. 샌드위치 순행으로 감성, 그리고 쿨링까지 다 잡은 조합입니다. 전체적인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3600 제품 들어갔고요. 메인보드는 B450 터프 프로, 메모리는 삼성전자 16기가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픽카드는 1080Ti 제품 들어갔습니다. 성능 어마어마하게 게이밍하기 좋은 그래픽카드죠. 1080Ti.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860에 뭐 250기가, 케이스는 앱코의 322 인테이커 제품, 저희의 주력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워는 슈퍼플라워의 700W 메가, 700W로 넉넉하게 끝내주게 들어갔고요. 추가 쿨러는 듀얼라이트로 총 6개 추가로 들어갔고, 순행 쿨러는 바이크스키, 그리고 방열판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방열판은 물론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RGB 느낌 낼 수 있고요. 요렇게 세 번째 컴퓨터까지 총 3대를 여러분들께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3대 여러분들께 아예 그냥 요 제품 이런 식으로 총 3분께 골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블랙앤화이트 느낌 2대와 RGB 뽕만 1대 1080Ti로 성능 좋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뿌리는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감성, 그리고 좀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되게 멋있게, 그리고 성능 좋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요 제품들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입소문,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 사람 이런 거 한다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셔야지 제가 힘을 얻어서 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나 혼자만 할 거야, 나 혼자만 댓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모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근의 낭만공장 채널을 구독합니다. 두 번째, 댓글로 응원 메시지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골뱅이를 쓰지 마시고요. 한글로 골뱅이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스팸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꼭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독 정보를 공개로 바꿔주셔야 제가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내드리는 메일 bnes007@naver.com을 제외한 그 어떠한 메일도 저는 여러분들께 보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무언가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인정보, 사기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요. 이 메일 주소 외에 다른 메일은 다 무시하시고 제 메일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소문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많이 널리 퍼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13차이지만 14차, 15차, 16차 이렇게 해서 총 100차까지도 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꼭 지금 바로 응모하시고 간지나는 컴퓨터 3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전부 새 상품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나는 중고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 좋은 이벤트, 혜자인 이벤트, 미치는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